항상 이 포지션은 이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조금 위에서 좀 찍어보면 그냥 편안하게 다리가 발이 이렇게 앞으로 안으로 딱 살짝 모아져서 힘이 쭉 빠진 요 자세에서 찍은 그 촬영 초음파를 보면 ATFL을 정확하게 살짝 텐션이 걸리면서 있는 상태에서 좌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ATFL도 살짝 텐션이 가해지고 CFL도 살짝 텐션이 가해지는 포지션입니다. 아주 뉴트럴하게 보시면 이렇게 딱 되면 오른쪽이죠. 딱 되면 이게 피블라 팁에서 약간 엔테리어 쪽에 ATFL의 피블라 인서션이고 여기가 ATFL의 그 탈라인 인서션 넥바디 정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게 타이트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ATFL 정상 ATFL의 소견이죠. 인저리가 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이쁜 ATFL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트는 거죠. 직접적으로 틀어서 쭉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텐션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CFL이 여기 뭐지? 칼카네알 인서션을 또 쭉 해서 이제 피블라 인서션까지 이렇게 텐션이 쭉 약간 커브되면서 이게 CFL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페르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보이고요. 이러면 아 정상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정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치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치하고 발 모양은 이제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피블라 팁이고요. 여기가 탈루스 탈라 넥바디 정선입니다. 보면 예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같은 포지션인데 여기는 타이트하고 같은 다리 포지션인데 여기는 타이트하고 여기는 웨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이제 테어가 된 건데 지금 환자분은 여기를 누르면 아픈 거예요. 여기서 테어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찢어진 거면서 늘어난 건데 결국은 이게 정상 포지션을 발을 뉴트럴 약간 익스텐션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상태로 돼야 얘가 정상적인 위치로 간 다음에 스카링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보존적인 치료를 처음에 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인젝션 세라피를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CFL도 한번 볼게요. CFL 방향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면 여기도 보면 그냥 정상적인 자세인데 CFL 자체는 여기까지 팁까지 스트레이트하게 정상적으로 이게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FL에 여기가 칼카네알 인서전, 여기가 피블라 인서전입니다. 이렇게 약간 피블라 팁 뒤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붙는 데까지는 잘 보이진 않아요. CFL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정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페르네우스 롱구스, 페르네우스 브레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스타빌리티 초음파 가이드의 엔테리어 드로우뷰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힐 뒤쪽, 두 손가락으로 힐 발바닥 쪽, 엄지손가락으로 카운터 이렇게 하셔서 딱 대고 얘는 밀고 얘는 땡기는 겁니다. 이렇게 땡기고 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시면 자 APFL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탈루스가 엔테리어로 그 트랜스레이션 드로우 테스트에서 해서 이제 ATFL이 타이트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측은 틀려요. 한측은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살살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페인을 이렇게 많이 유발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만큼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하고 한쪽의 XRV를 다시 ATFL, CFL의 XRV와 AITFL 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XR로 봐서 이 두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볼까요? 다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서서히 돌리면, 거기 이제 여기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걸 풀업을 서서히 이렇게 돌리면, 이게 ATFL의 단면적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피블라 쪽으로, 아니 탈러스로 가 적으면 이 탈라넥 바디 정션에 붙는 부위에 ATF의 단면적이고요. 서서 연결해서 피블라 쪽으로 가면 피블라에 붙는 부위에 이게 ATFL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면 ATFL의 단면적으로 하시게 할수 있고요. 이걸 이제 로테이션을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하면 CFL의 단면적을 하시긴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자, 이게 이제 CFL인데 이런 칼카네우스 피블라 CFL대로 왔다 갔다 돌리면 얘가 이제 CFL인데 CFL에 이제 디지털 쪽으로 발바닥 쪽으로 가면 쭉 해서 이제 칼카네알 인서트는 여기서까지 되는 거고 쭉 피블라 쪽으로 가면 쭉 와서 이 CFL이 피블라 쪽에 여기에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이 CFL의 두꺼운 게 붙는 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ATFL은 여기 보면 탈러스의 숄더, 라테랄 숄더가 여기서 쭉 갔다 그러면 이게 라테랄 숄더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산처럼 이게 이제 탈라 바디 엔테리어고 이제 라테랄 겉도 쪽인데요. 요거를 프록시말로 이렇게 올리면 AITF를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여기 라테랄 숄더라고 했죠. 프록시말로 올리는 프록시말로 슉 올리면 이게 피블라 이게 TV야. 그러면 요게 AITF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타이트한 조직을 확인을 하시면 아, AITFL이 이게 스트레이트하게 피브릴레이션이 딱 되어 있으면 아, 멀쩡하구나, 인자리가 없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환측이랑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좀 전에 보신 ATFL이죠. ATFL 외부 이렇게 져 있는 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탈라 인셔션, 탈라 넥바디 인셔션이고 쭉 근데 엄청 두꺼워져 있지. 뜯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흐물흐물하죠. 여기서 이제 뜯어진 거예요. 그 근처가 이 피블라 인셔션입니다. 그러면 피블라 딱 인서션하는 데는 괜찮아요. 좀 부어있고 헤마토마가 좀 살짝 부어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블라 인서션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요 부위에서 미드 서브스턴스에서 피블라 쪽으로 여기서 이제 뜯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ATFL을 명확하게 떨어진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켜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피블라고 여기가 이제 그 뭐지? 그 페르니우스 롱거스 부스비오 베이스고 요게 CFL인데 여기 CFL이 피블라에서 쭉 갑니다. 단면적.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상 CFL인 거죠. 그래서 쭉 가서 여기 붙는 겁니다. 칼카니우스에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CFL의 단면도 확인할 수 있고, 또그 환측에 PJ칼상에서는 괜찮지만, 다시 AITF를 보면, 예, 이 탈라, 숄더 보고요, 숄더. 프록시말로 쭉 올리면, 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보면, 피블레이션이 정확하게 쫙, 여기서. 이게 보입니다. 이게 AITF입니다. 그래서 환측이 건강, 이상이 없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